자, 안녕하세요. 팀모토스입니다. 이번에 파사트 차량 입장량 PDI 들어왔고요. 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에다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정센터에다 장착을 해서 후진만으로도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올인원과 이렇게 CCD 카메라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앞에 한번 가보시죠. 자, 파사트에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해드렸는데요. 자, 보조 배터리 보이시죠? 에코파워팩 미니를 장착했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의자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는 뒤에 트렁크까지 앞에서부터 끌고 가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다가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코파워팩 미니는 30분 충전으로 30시간이 가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고요. 2000회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7년 정도의 수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선을 최대한 이 원래 순정 라인에다가 해서 순정 라인으로 또 이렇게 다 완벽하게 순정 라인을 구현해냈습니다. 자, 의자를 앞으로 움직이나 뒤로 움직여도 전혀 보조 배터리가 걸리지 않고요. 의자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도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조 배터리 완벽하게 장착했고요. 자, 안드로이드 올인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올인원 8인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거는 7인치에 어디 앱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지니 앱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8인치로 구현해드렸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걸면 안드로이드 마크가 나옵니다. 이건 뭐 폭스바겐 마크나 뭐 어떤 마크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동영상에 자꾸 폭스바겐 마크를 쓰니까 누가 신고를 하셨는지 폭스바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안드로이드란 마크만 씁니다. 부팅 시간 좀 있고요. 후진을 먼저 넣게 되면 자, 이렇게 후진을 넣게 되면 CCD 화질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후진을 끄면 이렇게 되고요. 후진을 다시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티맵, 맵피, 아틀란 뭐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다 다운받아서 김기사까지 다 쓰실 수 있고요. 에브리온 TV 같은 경우에는 DMB가 없기 때문에 260K의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손님 전화기가 LG라서 테더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테더링 안 하시고 그냥 가셨나 봅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 되고 라디오 라디오도 이렇게 되고요. 핸들 리모컨으로도 됩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이 주시던 핸들 리모컨으로도 라디오가 다 세팅이 다 되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 방송 나옵니다. 보이시죠? 기사님. 자, 라디오는 이런 식으로 됐고 블루투스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24600 화질을 한번 볼까요? 1024600 화질은 저 비디오에 시스타키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핸들 리모컨으로 전화까지 받을 수 있게끔 다 해놨고요. 그 음질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그리고 그 비디오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고 HD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음질도 훨씬 더 좋아진 걸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앰프가 우측 좌측 두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쏴주니까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웬만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웬만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갖고 뭐 스포츠 채널이나 HD 방송 보시면 되고요. 멜론으로 음악 들으시고 어플리케이션을 꾹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원하는 데다 이렇게 놔두시면은 항시 어플리케이션이 나의 것이 됩니다. 자, 후진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모터스였습니다.